렛츠쇼 온 아이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자, 양대중 씨 월봉상으로 보면요, 무려 5개월째 음봉,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네. 정말 11월에는 그나마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미국 대선을 지나면서 또 내려갈 줄은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거래대금도 상당히 줄고 있는 시장이고요. 종목별로 양극화 정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호재다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아마도 트럼프 수혜 종목들을 들고 네. 계신 분들은 이 시장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 계좌 속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나는 지금 트럼프 수혜주에 베팅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다가도 차트 보면은 도저히 겁이 난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높게 많습니다.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오늘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 기회인가 싶다가도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제 참 어렵습니다. 네. 어제 그 채팅창에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 하신 분이 계셨어요. 마치 내 계좌에 파란 물감을 이렇게 부어놓은 것 같다. 아, 참 그 표현은 아름답지만 참 그 이 현실이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이죠. 오늘은요, 랭킹쇼에서 최대한 그 여러분의 파란 물감들을 지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 물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저희가 그 물감의 얼룩들을 닦아드리는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쑥쑥 그 마이 마시나요? 네. 닦아드리는 역할을 할 테니까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이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상담 내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장미빛 인생님, 남색 입으셨네, 점점. 이종대님 오셨고요. 오징어 땅콩 핫스파이시만 네, 일단 패스할게요. 네. 자, 그리고 애니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물타기 가능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아, 숫자가 막 섞여 있는데 이 중간에 네. 점이 이 점을 잘못 찍으신 것 같아요. 아, 174,874원이겠죠. 그렇죠? 그 완전 온점을 찍으셔가지고 5% 갖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화장품주는 네. 뭐 이 한 계단 아랫단에서 박스를 이루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도 해주시는 네. 러브 이즈 윌님 계십니다. 상반기만 해도 화장품주들은 끝도 없이 올랐었죠. 그런데 좀 주춤하더니 어제가 참 슬픈 날이었습니다. 네. 화장품주들이 일제히 급락이 나왔고 오늘장도 시장이 밀리면서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 장밀빛 인생님의 이 한마디가 공감이 되네요. 힘이 안 나네요. 그래도 이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한 말일 수 있잖아요. 예쁘다? 예쁘다라고 하시면 좋아요? 나쁘진 않죠. 아, 그래요? 못난 것보다 나은 거 하는 것도 좋아요? 아, 그런 말인데 여자분들 보통 못 듣지 않아요? 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자, 그리고 걸프렌드님 오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성광밴드 매수하고 싶어요. 조선과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워낙에 지금 탄력을 받고 있으니까 말이죠. 토끼왕님 오셨습니다. 차고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자, 귀숙님께서는 이제는 많이 힘드신가 본데요. 이제 진짜 주식장을 떠나야 하는지 질문을 남겨주실 정도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11월 일단은 지금 미국 대선의 영향을 아직까지는 받고 네.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영향권에서 조금 벗어나고 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때 판단을 내리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네. 미미 청님께서 진단도 좀 의미 없는 손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저희 진단이 진짜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네. 이런 마음이 공감은 됩니다. 그런데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정말 맞아요. 이 손실이 끝도 없이 손실폭이 커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변에서 누가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런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매수 문의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아직 갖고 있는 종목뿐만 아닙니다. 새로 살 만한 종목이 네. 혹시 있을까요? 그 질문 그렇죠. 바로 남겨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자, 장밋빛 인생님 폭등장 좀 가봅시다 하셨는데 그래요. 제발 연말 들어서 12월쯤 돼서는 산타 랠리 정말 폭등 랠리가 오기만 네. 바라겠습니다. 자, 너바라니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정확히 해놔야 되고요. 공포 그리고 체념의 구간을 지나갔을 때가 정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때 뭔가 조치를 했으면 하면
낙폭을 좀 빠르게 줄여낼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힌트도 같이 받아보시죠. 그런데 보통 저희 채팅창에서 많이 참여해주시는 분들께서 늘 저희와 함께 그런 분위기도 띄워주시고 같이 예.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 단골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진짜 시장이 많이 힘들구나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네.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네요. 그리고 소울 리더님도 경제 네. 규모에 맞지 않는 증식 시장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요 이쯤에서 오늘 랭킹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랭킹 키워드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네, 4,000이라는 숫자를 들고 왔는데 어떤 의미인지 혹시 예측이 가지세요? 지금 조금 전에 소울 리더님께서 네. 경제 규모에 맞지 않는 국장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제 규모에 맞는 증시라면 코스피가 예를 들어 4,000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요, 적어도? 맞습니다. 코스피 4,000을 기원하면서 제가 네. 주식 주제를 한번 뽑아봤는데 네. 사실 이 주제 보면서 많은 분들이 화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있고요. 게 3,000도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무슨 4,000이냐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 코스피가 2,000을 돌파하면서 축포를 처음에 쏘아올린 게 2007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00을 처음 넘겼던 게 많은 분들 기억하시는 코로나 시국이고요. 다시 한번 2,000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13년 동안 2007년부터니까 13년 동안 정말 장기간 박스피의 횡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얘기해 주신 대로 3,000을 넘어서 우리는 4,000을 기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네. 4,000이라는 거 사실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경제 규모에 맞지 않는 국내 주식시장 네. 도대체가 왜 이렇게 내리는지 모르겠는 정말 답답한 이 주식시장이 무엇이 개선되어야 밑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네, 하죠. 투자자분들이 네.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이게 정체도 반영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혼자 화만 나가지고 아이 몰라 안 할래 맞아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고민 많이 해보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저도 같이 흥분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럼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죠. 기업의 이익 증가 눈에 띄고요. 또 뭐 있습니까? 아, 공매도 재개도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예? 디스카운트에서 올 한 해 정말 뜨겁게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밸류업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네. 개인 투자자 우호 정책이 생겨야 된다. 저거는 진짜 네. 아마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모르긴 몰라도 개인 투자자 우호 정책을 1위로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 맞습니다.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 너무 많죠. 기업들이 자기들 이익 또 흥분도 올라서 네. 잠깐만요. 기업들이 본인들 이익 때문에 이 소액 주주들이 뭐 피해를 받든 말든 이상한 결정들을 내리는 경우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아마 그래서 저게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색 물방울 표시 안에는 네. 세법과 상법이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제 급락장사를 펼쳤던 이수페타시스 생각해보면 네. 종목토론방에 이거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렇죠. 법 자체를 개정해야죠. 그렇죠. 법 자체도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위부터 5위까지 전문가들을 상대로 물어봤습니다. 네. 50분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물어봤을 때 전문가들을 생각하기에 1위부터 5위까지는 무엇이었는지 투자자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채팅창을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저는 이게 더 궁금합니다. 맞아요. 전문가분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우리 진짜 주주분들의 생각, 투자자분들의 생각이 중요하죠. 바이주님, 지난 30년간 국내 시장의 문제점이 이번에 다 드러난 네. 것 같다. 국내 대기업이라는 종목들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은 똑같은 종목들이 꽤나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들이 질려버린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적도 네. 잘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빨간색 부분에 이익 증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런데 실적에 호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다 실적 쇼크예요.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지금 강성님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기업의 신뢰 경영과 네. 투명 경영 이런 거 아주 중요하죠. 자, 그리고 세력킬러님 남북이 합쳐져야 그렇죠. 이런 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겠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먼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첫 번째 전문가죠. 토마토 투자 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문가님 간단히만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코스피 예. 4천 시대를 위한 필수 조건 오늘의 퀴즈인데요. 예. 아,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자, 여기 보게 되면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큰 틀 안에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세법, 상법 이런 것도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공매도 재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된다라면 저걸 막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불공정하게 되니까 저걸 운영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저 부분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기업 이익 증가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해외로 나간 서학개미가 지금 140조가 된다 그래요. 이거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쪽 뭐 해외 주식은 거의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되고 장이 안 되니까 해외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뭐 저 전부 다 이 우리나라 장만 좋다라면 그 돈들이 돌아올 거예요. 140조가 개인 투자자 돈만 빠져나가는 돈만 해도 그건데 자,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나라로 올 수 있게 한다라면 4천을 넘어서 그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건 어느 걸 하나 딱 집을 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안에 해소가 되는 거 그 범위 내에 세법, 상법, 뭐 이익 증가, 개인 투자자, 우호 정책, 공매도 재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기회에 좀 많이 사실 지금 정부나 뭐 국회에도 마찬가지고 싸우느라고 정신없어갖고 뭐 시장 관심도 없잖아요. 이 기회에 좀 그쪽도 이렇게 좀 시장에 관심을 갖고 진짜로 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일단은 결론을 이렇게 내주신 걸로 맞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맞아요. 있다. 아, 이재표 전문가께 저희가 간단히 질문 드렸지만 네. 하실 말씀이 정말 많았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그 얘기 잠시 뒤로 하고 종목으로 집중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요. 나중에 한번 모셔놓고 이재표 전문가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아, 이거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 확 드네요. 과학님의 종목인데요. 아. 오늘 로봇주들 반응이 좋았죠. 두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매수 가격은요. 7만 2천 원입니다. 비중이 10%고요. 얘는 영 약하네요. 오르긴 할지 긴가 민가. 그렇죠. 오늘 로봇주들 강한 종목들이 꽤 그렇죠. 많은데 두산 로보틱스의 대표 종목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필 뭐 두산 그룹 차원에서도 얘기들이 좀 많이 예. 있다 보니 아, 이 두산 로보틱스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우리가 불확실성을 이제 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바로 알아봅니다. 전문가님, 로봇주들 반응이 오는데 두산 로보틱스 뭐 꿈쩍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로봇주들 오늘 뭐 상당히 좀 탄력 있는 모습을 보였죠. 자,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섹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뭐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하고 관련 있는 그런 쪽들. 뭐 일론 머스크하고 관련 있는 쪽도 2차 전지 쪽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왜냐하면 트럼프 그동안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일론 머스크하고 관련되는 쪽은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사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테슬라 안에서 저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고 AI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우주항공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주항공 산업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사람의 뇌에 그 뉴럴링크 칩을 이식해서 기계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라는 뭐 그런 계획도 얘기를 하고요. 화성 이전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론 머스크하고 관련되는 쪽이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로봇도 그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일단 지금 뭐 합병에 대한 부분들 두산 바켓을 자회사로 넣으려고 억지로 회사에서 좀 무리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있었죠. 날로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아까 그 저 우리나라 좀 주가가 좀 4천을 가기 위해서 좀 투명해져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인데 차이가 너무 나요. 자산 규모 차이가 너무 납니다. 자, 그래서 새로 뭐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하고
저 주식 교환 비율 이런 것들도 조금 다시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결정은 나고 있. 나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뭐 두산 바켓이 이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오거나 자회사로 들어오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좀 도움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는 계속 적자를 내는 기업인데 바켓은 그래도 돈을 따박따박 버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 올라오는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 정해지질 않았죠. 그리고 이거는 또 저 국회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좀 많은 그런 사안입니다. 또 매수 청구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넘어야 할 관문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근데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만 딱 따져보면요. 저는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크게 미래가 장밋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흑자는 못 내더라도요. 매출은 늘어줘야 돼요. 근데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가 매출이 12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3분기에 매출이 100억밖에 안 나왔어요.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늘어나야 정상인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거기다가 이 두산 로보틱스는 그냥 협동 로봇, 거의 협동 로봇이 대부분입니다. 자, 반면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그 한 시간짜리 영상을 찍어 드렸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저 로봇 만드는 거 그거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왜 휴머노이드 로봇이 저 각광받냐 하면 궁극적으로 로봇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대체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어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쉽게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로봇 주중에 가장 좋아하는 탑픽 종목은 아니고요. 자, 지금 뭐 현재 뭐 다른 종목들 다 좀 움직이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7만 2천 원 정도에 매수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이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일단은 뭐 이 로봇 섹터 전체적으로도 이 일론 머스크가 좀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좀 수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기다려보시고요.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리신다라면 자, 요거는 단기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오늘 62평선을 깨고 이거 전저점 64,100원이네요. 그거 이탈하면 저 6만 원 아래까지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단기적인 게 아니라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위로 한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는 정리하시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기술력이 높은 회사예요. 제가 방송 출연할 때 그리고 로봇주들 상담할 때마다 그런 말씀 드리죠. 그러니까 좀 반등 나오면 매도하셔갖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갈아타서 길게 좀 쭉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로봇주에도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참 안 움직이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매도를 하는 쪽으로 가닥 잡아보시고 이재필 전문가께서 로봇 정말 잘하시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내용을 올려주고 계신데 네. 한 분 한 분 제가 쭉 읽어보면 오늘 진짜 울분이 터질 것 같아서 이 채팅창에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네.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적자님께서는 진짜 본전되면 주식 안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러브이스 윌림은 오히려 반대인가요? 네. 지금 매도하면 안 된다. 코스피 PBR이 0.9 아래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런 일이 진짜 없죠?
중소형주는 0.8이거나 아래. 이거 진짜 극도로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아마 공포구간에 한번 있어 보이긴 하는데 지금은 그냥 홀딩이 좋지 않을까요? 라는 물음표 두 개. 사실은 지금 현재 객관적인 상황을 모두들 맞아요. 알고 있을 네. 겁니다. 알고 계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려가면 그렇죠. 점점 이제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지금 드라군님께서도 국장의 울분 터뜨리지 말고 일부는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냐.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코인도 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얀얀님께서는 근데 지금은 미장도 나날이 고점이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네. 이야기 해주시고 계시니까 언제나 좀 이런 부분들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다가는 네.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렇게 화가 나시면 같이 공유해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소보다 약간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시장아 올라가라. 제가 시장이 내리면서 저도 내려온 줄 알았거든요. 저도 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올라왔죠? 자, 두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써니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오늘 실적에 대한 그런 기분 좋은 분위기를 이 종목 시장과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필에너지 살펴볼 텐데 비중이 40%고 평당가가 높습니다. 평당가가 28,000원 오르고 있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필에너지 한번 차트를 볼게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흘러내렸습니다. 35,000원 구간부터 11,000원대까지 미끄러졌다가 3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소식에 오늘 기둥을 뽑고 있는데요. 이 종목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평당가도 높으시고 비중도 높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자, 그래서 한 종목에 특히 중소형주의 비중을 30% 이상은 절대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비중 한 40% 정도 실으려면 이 회사 식당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다음에 젓가락이 몇 개인지 그 정도를 알기 전에는 그렇게 실을 수가 없는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중 조절은 다음부터는 조금 하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이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나왔죠. 근데 3분기 동안 누적 매출이 2,090억 정도가 나왔네요. 요거는 작년 1년 동안 1,967억이었으니까 3분기 동안 벌써 그 부분을 훌쩍 뛰어넘긴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비에는 적자였었네요. 23억 정도 적자였었는데 그러니까 작년 3분기요. 올해 3분기에는 22억 정도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자, 이게 실적이 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실적에 비해서 주가 자체가 그렇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자, 다만 지금 기술적으로는 조금 지금 1차 저항선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죠. 자, 이쪽에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뭐 천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 오늘 거래량이 24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이거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더 붙어준다라면 좀 수월하게 돌파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또 쉬었다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작은 거래량으로 이거를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요. 자, 결국은 여기서 이 거래 터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팔고 나간 게 아니라 다시 여기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재차 움직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실적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렇게 아주 많이 뭐 이렇게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를 해보시고요. 자, 다음에 또 다음 저항선을 본다라면 한 2만 4천 원 정도 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라면 그때는 또 상당히 좀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를 해보시고 지금 주가보다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요. 실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이렇게 재차 돌아 나오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해보시고 기다리셨다가 한 2만 4천 원 근처 정도까지 올라오게 된다라면 그때는 줄이셔야 됩니다. 2만 8천 원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너무 멀어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워낙 꼭대기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래서 주식을 쫓아가면
고생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뭐 현재 상태에선 보유 의견 2만 4천원 근처 정도에서는 비중 축소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필에너지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바닥 다지고 뭐 많이 올라왔다 싶었는데도 매수가가 아직도 맞아요. 멀어서 참 고민이 될 만한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낙폭을 조금 줄여주는 선에서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필에너지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실적자에서 잘 나왔으니까 네. 이 종목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나왔고요. 지금 오땅님께서 채팅창에 네. 남겨주셨는데 그 회사의 숟가락 젓가락 수 확인한다면 비중 많이 실지 말기 이 내용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기억해보자라고 하면서 적어주신 것 같아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숟가락 개수를 네. 회장님, 사장님도 모를 것 같긴 한데 아세요? 좀 알 수 없죠. 여기 숟가락 젓가락 당연히 감도 안 와요 저는. 아, 그만큼 네. 함부로 한 종목의 그렇죠. 비중을 실지는 말자. 네. 리스크 관리를 하자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많은 분들께서 울분을 토하게 만든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증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답답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5위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뭔가요? 자, 띄워주시죠. 코스피 4천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요 개인 투자자 우호 정책 확대입니다. 전문가 분들한테 물어봐서 그런지 이게 5위예요? 에이. 저는 이게 1위였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말이죠. 아, 우리 투자자 분들은 아마 이쪽으로 투표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우리 속상할 때 많죠. 소액 주주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그렇죠. 기업들의 어떤 결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스란히 피해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우호적인 정책을 더 늘려야 된다는 네. 점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전문가들도 이 얘기를 공감하고 있네요. 12%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1위부터 4위까지는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많이 좀 힘듭니다. 시장 자체가. 네. 지금 그리고 저희 채팅창 분위기를 보니까 재롱전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요? 역시나 실적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 나온 김에요. 네.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지 아마도 트럼프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리스트 지금부터 미라네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요일장 오늘 아시아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흐림입니다. 일본 증시도 홍콩 증시도 나란히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코스닥 지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2.13% 아시아 증시 가운데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아까 9시 구간의 저점이 2496선이었죠. 이 부근에서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2500선을 두고 등락하고 있는 모습.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이 2500선에 대한 테스트인데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201선 위에서 테스트를 했다면 지금은 그 아래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장에 검색되고 있는 종목들 먼저 1위부터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 장 53,600원까지 기록하면서 2.55%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장중에 53,400원을 기록하면서 신저가를 나타냈는데요. 분봉으로 좀 살펴볼까요? 1시 구간에 신저가 저점을 좀 더 낮췄습니다. 간밤에 미국장에서도 반도체주의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예상되는 관세 강화 정책이 반도체 업황에 타격을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이 나오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등 주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교했을 때 내년도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을 따라가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AI와 HBM 부문에서의 기술 격차 좁혀나가고는 있지만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2500포인트 테스트 가운데서 이러한 경쟁력 또 관세 여러 가지에 대한 우려감들 속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뒤를 이어서 더본코리아 올라와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딱 이제 일주일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첫날에, 상장 첫날에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이후에는 좀 조정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7%까지 상승하고 있는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 코리아. 오늘 급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백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역전우동 등 25개의 외식 프랜차이즈 기반으로 한 외식 사업하고 있고요. 여기에 HLBM 같은 가공식품 소스 등의 다양한 간편식을 유통하는 사업, 그리고 제주도의 더본 호텔을 통한 호텔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뒤를 이어서 우리 기술 투자가 올라와 있는데요. 13%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중에 더 크게 19%까지 올랐다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지고 있습니다. 8만 9천 달러 돌파까지 나오면서 코인 시장의 화랑 속에서 오늘 관련한 종목군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많이 검색되고 있는 건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나오고 있는 두 종목은 더블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남북 경협주의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7거래일 연속의 랠리가 나오고 있고요. 한화시스템, 사상 최고치를 이런 장에서 경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27,600원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방산 플러스 우주에 대한 그 성장 기대감 안고 가는 종목이죠. 이렇게 두 가지 섹터를 같이 겸비하고 있는 그 테마 업종 대표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가량 하락하면서 18만 8,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으로 주목받았었던 이들 섹터는 오늘 좀 조정인데요. 하나오션 0.9%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의 배터리 개발 이슈가 나왔었고요. 여기에 이제 앞으로 로봇까지도 일론 머스크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주가는 조금 주춤했었죠. 그래도 다시 한번 상승 시도하면서 43만 원 선까지 진입을 합니다. 저항을 뚫지는 못하는데요. 오늘 증권사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전기차 2차 전지 판매량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내년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 좀 조정했는데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에 대해서 대규모 캐펙스 투자가 마무리되고 내년 이후에 판매 호조가 전망되면서 현금 흐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기업 가치 상향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내년 성장 동력에 대해서 유럽의 CO2 규제 강화를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최대 연간 70%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리포트 KB증권이었습니다. 다음은 DS 단석인데요. 2% 조정 받으면서 최근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받고 있는 리사이클링 관련주고요. 펩트론입니다. 현재 8.88%. 888 올라와 있네요. 상승하고 있는데 일라이릴리가 간밤에 뭐 크게 오른 건 없습니다. 3분기 실적이 부진했었는데 펩트론이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게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와의 공동 연구 계약 소식 이후였는데요. 지난달에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을 일라이릴리가 보유하고 있는 펩타이드 약물에 적용을 해서 공동 연구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일라이릴리가 3분기 실적 부진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또 국내 증권사에서 일라이릴리가 4분기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 나왔네요. 다음 보시면 네이버 저가 매수세가 이틀 연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수익성 개선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이 성장을 하고 광고가 좋아지면서 AI를 가미해서 영업 레버리지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 최근 나오고 있고요. 주가 18만 원 선 클로봇입니다. 이 종목 저가 매수 들어오는 듯 하다가 윗꼬리 달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로봇계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을 경호하는 로봇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에 대해 유통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LK삼양 올라와 있네요. 소폭의 하락이고요. 하나투자증권 5% 플러스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1승 조선 관련주고요. 27%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산일전기가 탄력이 둔화되면서 1% 마이너스, 이수페타시스 1.8%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5,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로 어제 22%까지 급락했다가 오늘 신저가 딛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소폭의 반등, 제한된 반등이고요. 컴투스 홀딩스가 상한가 들어가 있죠. 코인원 지분을 갖고 있다는 가치, 가상화폐 거래소 가치가 부각됩니다. 웨이비스가 12%까지 상승인데요. 안티 드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드론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안티 드론 기술 주목을 받으면서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2%의 조정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질문, 궁금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두 가지 종목이 오늘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 유입되고 있는 클로봇과 웨이비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종목은 로봇계 관련주,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공모가가 13,000원, 웨이비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티드론, 방산과 어떤 드론, 이렇게 합쳐진 종목이고요. 공모가 15,000원. 이 선을 밑돌고 있는 두 종목 과연 주가가 공모가 수준으로 회복 가능할까요? 자, 이렇게 두 종목을 붙여보겠습니다. 네. 로봇주, 클로봇과 함께 웨이비스, 방산, 그리고 오늘은 드론 관련주로 엮여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 종목이죠. 자, 그러면 클로봇과 웨이비스 공모가 회복이 가능할지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네. 자, 우리 앵커님은 재미있는 질문이실지 몰라도 저한테는 별로 재미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밑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질문을 주셨으면 참 재미있는 질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웨이비스는 지금 공모가가 15,000원이에요. 근데 신규 상장 종목들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그게 어떤 특징이냐면 희망 공모 범위도 봐야 돼요. 희망 공모 범위가 웨이비스 같은 경우는 11,000원, 하단이 11,000원이었고요. 상단이 12,5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익을 내려면 희망 공모 밴드 하단 아래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클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로봇은 희망 공모 범위가 9,400원이었어요. 그리고 상단이 1,900원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뭐 지금 9,180원이니까 거의 뭐 거기에 그 아래에 있긴 하지만 거기 거의 근접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요즘 신규 상장 종목들 매매를 하시려면요. 희망 공모 밴드 하단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희망 공모 밴드 하단을 기준으로 보시고 그거보다 괴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게 한 번 정도는 또 희망 공모 범위 하단은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요즘 공모주들 움직이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자, 근데 이 웨이비스 같은 경우는 희망 공모 밴드 저 하단은 지금 훌쩍 넘겨버린 상태고요. 클로봇 같은 경우도 9,400원이니까 거의 근접한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매매를 하기엔 조금 어려운 그런 지금 주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부터 질문을 주시면 좀 이렇게 좀 아래에 좀 깔려 있을 때 그럴 때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쫓아가는 매매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기업들을 각각 좀 설명을 드리면 클로봇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출렁출렁하고 웨이비스도 마찬가지겠죠. 출렁출렁하고 그런 측면은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일단 로봇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로봇 그 본체하고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한 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전부 다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그리고 이 클로봇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자, 요거는 현대차에서 인수한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로봇 기업인데 그게 트럼프 경호에 투입했다라는 그런 얘기들 있으면서 로봇 시장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좀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이쪽 같은 경우는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장 처음 해갖고 출렁출렁하고 변동성 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겨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워낙 저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이겨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겠지만, 그걸 이겨내고 기다린다라면 시간은 좀 꽤 좀 걸릴 거예요. 공모가가 13,000원이니까. 자, 시간을 투자를 해서 상관없이 기다릴 수 있는 자, 있는 분이라면 클로버 같은 경우는 예, 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웨이비스 같은 경우는 안티드론이죠. 요게 뭐 저 무선 주파수 RF나 지라갈륨 같은 것들 요런 것들 반도체 칩 양산 기술을 갖고 있는 국산화한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희망 공보 밴드 지금 상 저 하단이 11,000원인데 이거는 그거 이상으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심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관심 가져서는 안 될 것 같고, 신규 상장 종목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라오면요. 또 한번 눌러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신다라면 눌러주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자, 뭐 이, 저, 웨이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워낙 좀 그 좋은 재료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안티드론 관련되는 이런 부분이죠. 자, 지금 이 저 방산 쪽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눌러주는 그런 구간이라면 공략이 가능하겠으되 지금 바로 쫓아가는 전략은 그렇고요. 자, 이거 웨이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눌러주는 구간을 이용한다라면 상당한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 공모가 15,000원도 돌파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추격해서 쫓아가는 매매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낮았을 때 질문이 나왔으면 네. 더 재미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겠네요. 아쉬운 마음을 갖고서 그래도 이야기 다 들어봤으니까요. 갖고 계신 분들 또는 관심 갖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진다 바로 이어서 좀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오렌지님의 종목인데요. 아, 이게 참... 정말 기대감이 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까? 반도체로 가보겠습니다. CXL이죠? 엑시콘입니다. 삼성전자의 급락과 함께 엑시콘도 역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수 가격은 그래도 아주 높은 가격 아니에요. 그렇죠. 12,600원에 비중이 30%입니다. 아, 계속 하락 중인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빠져나와야 할까요? 아,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내려왔거든요. 엑시콘 오늘장도 5% 넘게 내립니다. 자, 전문가님 엑시콘입니다. 아, 이거 바닥권에서 제대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 종목도 거의 세 토막 이상 났네요. 참 마음이 되게 좀 안 됐습니다. 자, 이 엑시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CXL 관련주인데요. 지금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각광을 받는 모습은 아니죠. 자, 그렇다고 또 빠진 것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런 것들을 다 손절을 친다? 그것도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 CXL, 엑시콘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을 보고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세 토막 정도가 났는데 보시면 9월 9일 날 만 원이라는 전저점 여기 있죠. 자, 전저점이 만 원 정도에 버티고 있는데 이거는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도 작년에 12월 달에도 그 정도의 가격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한 번 더 찍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1,730원이니까 그리고 박스권 상단은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자, 이 가격대 자, 이 정도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고점 여기서 막 거래 이렇게 많이 되고 그랬던 자리예요. 자,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는 박스권 상단부보다는 박스권 하단부가 가까운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거를 이 자리에서 손절을 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기다려보시고 손절을 감행을 하시려면 이 만 원이란 가격 이탈하는 거 그게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박스권 상단 근처예요. 박스권 상단 근처이기 때문에 일단 좀 반등이 나오면
이게 저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 그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거기가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자, 보유이견 말씀드리겠고 만 원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자, 위쪽으로 올라오면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에서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엑시콘 살펴드렸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매도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 각오도 하시고 위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매수 가격 정도까지만 열어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대응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도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아, 참 어려운 시장 흐름이 계속 또 이어지고 그렇죠. 있네요. 조금 전에 보니까 코스피가 장 초반에 나왔던 저점을 이탈하게 됐고요. 네. 코스닥도 장 초반 저점과 거의 타이 기록 맞습니다. 수준입니다. 아, 이게 좀 더 딱 폭을 줄여줘야 될 텐데 5장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음 전문가를 모시기 전에요. 랭킹쇼 오늘 주제 코스피 4천 시대를 위한 필수 조건을 보고 있습니다. 4천은 뭐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답답한 주가의 흐름, 네. 이 지수의 흐름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 고민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5위가 뭐였습니까? 개인 투자자 우호 정책을 확대해야 된다가 예. 5위였죠. 자, 그러면 4위는 뭘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봤습니다. 4위 띄워주시죠. 4위는 공매도 재개를 해야 된다. 22% 나와있습니다. 예. 예, 공매도 때문에 사실 공매도에 문제점들이 시스템적으로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공매도를 중지하게 됐는데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 공매도가 지금 다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공매도가 특별히 문제가 없게끔 잘 정돈만 된다면 공매도 재개가 됐을 때 오히려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의견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저희 채팅창에 올펄네지님께서 공매도 예. 타령, 금투세 타령, 이젠 또 뭔가라고 올려주셨어요. 정말 그 많이 얘기했던 그렇죠. 주제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매일 내려갈 때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도대체 무슨 명분을 맞습니다. 여기 붙일 거냐 거의 뭐 분개를 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끼리님 오셨는데요. 어디 갔지? 집 나간 쌍둥이 스피랑 슬다기 찾아요. 그래요. 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 더 얘기하다가 자꾸 가라앉을 것 같아서 네. 자, 다시 힘을 내보 다음 전문가 힘을 내보 내보고 다음 전문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희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부터 출발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저희 늘 시장 힘들 때마다 저희에게 긍정적인 멘트를 해주셨던 태일 신당님의 종목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얼마나 힘드셨으면 태일 신당님께서도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고스란히 맞습니다. 그 심정을 토로해 주셨습니다. 위로해드려야죠, 저희가. 저희 종목 한번 봐볼 텐데요. LG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만 원 평당가에 15% 비중 들고 계시고요. 지금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사이에 주식이 사람 패닉에 빠지게 만드니까 그냥 멍해진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지금 꺾여 있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나 기대를 가졌다가 다시 한번 지금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거 정말 믿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위쪽으로를 기대를 해보고 2차전지 종목들 조금씩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기대를 해보고 이 종목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한참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첫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이 종목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2차전지가 약간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약간 반등이 나오는 건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시도를 해줬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저가 지켜주는 듯 했더니 이제 깨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락을 좀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닥이 저점을 약 600 후반대에서 계속 이제 잡아줬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반등 시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 만약에 지금 지켜주고 있는 저점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실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LG화학의 움직임 자체가 저점 잡고 반등 시도를 해줬자가 이제 또 약간의 박스권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 것 같거든요. 추세를 완전히 깨버리고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LG화학을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주가가 좀 끌어올려질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LG화학 같은 경우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LG화학이 2차전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본업은 말 그대로 화학이기 때문에 석유화학입니다. 그런데 석유화학 부분이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좋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본업은 지금 약간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우리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 이제 배터리 쪽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또 실적을 그나마 내주면서 지금 이 주가 또한 방어를 해준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결국에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 트럼프에 대한 불안함, 우려감들이 지금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트럼프가 결론적으로 이제 자리에 오르지 않았잖아요. 당선이 됐지만 아직까지 자리에 오르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정책을 펼치기 이전에 우려감이 먼저 이제 작용을 하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뚜껑을 까봐야지 알겠지만, 뭐 IRA에 대한 부분은 지금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또 이제 걱정이 크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현지에다가 미국 현지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분명하게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그냥 IRA 폐지해버릴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러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과한 우려감을 조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반등도 지금은 조금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을 과하게 반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성장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 2차전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드릴 때 어떻게 언급을 드렸냐면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형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형성을 하고 있지만 바닥 잡는다라고 해서 상승이 나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부분 또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크게도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이게 상승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좀 녹록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전체적으로 모든 이 전방산업 혹은 전체적인 산업 자체가 우려감이 감도는 시기예요. 트럼프가 미국 제외하고는 다 관세를 세게 먹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든 기업들의 이거 시장 환경이 녹록지가 않고 기업들이 성장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이런 인식들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바닥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결국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래도 선방을 해주고 있잖아요. 2차전지 쪽이. 그러면 결국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중요한 건데 LG에너지 솔루션 3분기 실적 안 좋게 나왔죠. 그러면은 결국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2차전지가 실적이 올라오려면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 여전히 성장성을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는 이러한 이제 모멘텀은 바닥에 대한 기대감밖에 없는 건데, 그럼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한다? 아직까지 적절치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가를 약 29만 5천 원에서 30만 원 구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 구간 만약에 깨게 되면 정리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만약 향후에 20만 원대 한 후반대에서 저점 잡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현재 단가가 1차적인 매물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매물대가 35만 원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단가가 1차 매물대로 작용을 한다면 그러면은 저가 이탈 시에는 일단은 한번 정리하고 향후에 다시 한번 상승 나올 때 이제 또 접근을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현재 구간을 좀 지켜준다, 지켜주고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1차 목표가 32만 원, 2차 목표가 35만 원 안내를 드리면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최근에 2차 전지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앞선 구간에 워낙에 강력한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은 박스권 매물 구간 상단에 맞추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일단은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본업도 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걸려 보이니까 정리적으로 전략 잡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 매수 관점을 여쭤보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키워드가 정리 쪽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많이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가로 보시는 금액이 32만 원 그리고 그 윗단으로는 35만 원 구간을 제시해 주셨고요. 29만 5천 원, 30만 원 구간을 오히려 깨게 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팅창 좀 볼까요? 코끼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자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요즘 주식하다가 저 도사될 것 같아요. 네. 널 용서하노라. 그리고 어디까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내 널 봐주마. 이런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보고서 귀숙님께서 아유, 오늘 막내 이 끼리아웃님께서 큰일 하셨다고요. 마음 다스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 다 마찬가지로 그 얘기 그 마음 품고 있을 겁니다. 정말 마음 다스리기 쉽지 않아요. 마음을 다스리다가 다스리다가 진짜 터지는 날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진짜 막 화가 분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네. 랭킹쇼 채팅방 들어오셔서 맞아요. 시원하게 시장 짜증난다 얘기해주셔도 네. 저희가 다 좀 그런 내용들 저희가 흡수할 테니까요. 저희한테 풀어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육두문자만 안 나오면 저희가 웬만한 거 다 받아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짜증 많이 내세요. 다 네.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두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 읽으면 되거든요. 아, 잘릴 거예요.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종목 진단을 더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릴 종목은요. 아, 지금 몇 분이 동시에 남겨주신 그렇죠. 종목이 하나 있네요. 제약바이오로 가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입니다. 아, 그래놀라님께서는 11만 6천 원에 30%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남겨주셨는데 와인 러버군요. 와인 러버. 이렇게 섞여있으니까 이렇게 참 영어 읽기 힘들어요. 아, 둘 다 영어를. 네. 와인 러버 킴님. 이게 붙어있으니까 네. 구별이 안 되네요. SK바이오팜 11만 2천 원에 10%. 뭐 매수 가격대는 크게 다르진 않고요. 비중만 좀 차이가 나십니다. 두 분 다 11만 원대라는 거죠. 아, 최근에 SK바이오팜 13만 원까지 정확히 찍고 나서 그 뒤로 좀 내려왔습니다. 아, 15% 정도 내려와서 지금 보니까 정확히 61 이평선에 걸쳐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이 정도에서 잡아주고 다시 올릴지 네. 여기서 무너지게 될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SK바이오팜입니다. 뭐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좋았으니까요. 고점 찍었다가 이제 조금씩 내려오는 분위기입니다. 61 이평선에서 이제 못 버티고 내려오는 건지 버텨주고 올라갈지 참 고민되는 시점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지금은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저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잘 갔잖아요. 제약바이오가 잘 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에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높았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이 결국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지금 시장 환경이 결국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이게 중요한 거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근 3분기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뭐 4분기까지 계속해서 흑자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면서 뭐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잘 반영이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아마 접근하셨던 단가가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요때 저가에서 접근을 하신 게 아니라 아마 탄력이 나오고 나서 눌리는 구간에 접근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흐름을 파악을 해보면 저가에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쭉 잘 상승이 나와줬죠. 그러다가 고점에서 저는 차익 실현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차익 실현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되고 지금 물량을 계속해서 뱉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61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저가에 대한 지지라인을 깨버린 거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약 10만 원 중반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횡보세를 그릴 가능성이 크고 중요한 부분이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제시드릴 수 있는 1차 목표가가 11만 5천 원이거든요. 지금 단기 매물이 또 이제 고점 구간이 11만 5천 원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11만 원대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엄청나게 고가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도 한 추가 매수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11만 원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저가 깼잖아요. 이탈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뭐 저점 잡을 때 다시 한번 보던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시장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사실 이 정도 주가 수준이면은 완전 저평가 수준인 거거든요. 그런데 상승의 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계속 질질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만큼의 상승 트리거가 나와주면 시장이 다시 한번 먹거리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의 하락은 분명하게 4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인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되게 되면서 지금 그러한 특이성이 지금 발현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후폭풍만 좀 가라앉고 무언가 상승의 트리거가 조그만한 것만 하나만 나와주면은 먹거리가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굳이 SK바이오팜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물량을 뱉어내면서 저가를 이탈해버린 상황에서 굳이 뭐 쥐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리 후에 다른 종목을 기다려보자. 다른 또 이제 새로운 주도주 종목군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슬슬 새로운 종목군들이 또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라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막 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종목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시점이라 그러한 이제 또 새로운 주도주를 준비를 해보시는 게 오히려 저는 수익적으로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림을 예상을 해보면 추가적인 하락, 그 다음에 횡보, 그리고 또 4분기까지는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니까 반등 이런 식의 그림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림을 굳이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조금 더 빠르게 수익 만회를 하는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나는 정리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추가 조정에 대한 부분은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현재 시장에서 저는 가장 그래도 이슈와 무관한 그러면서 또 긍정적인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121선 근처 구간에서 횡보 잡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나는 정리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조금의 조정은 감수하시고 기간은 감수하시고 횡보하고 반등 나오는 구간의 추매를 노려서 1차 목표가 11만 5천 원, 2차 목표가 12만 5천 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 살펴드렸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 얼마 전에 고점 찍고 조금씩 내려오는 국면이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욕심낼 게 아니다. 시장이 조금 더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른 먹거리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힌트를 주셨으니까요. 이것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SK바이오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도 살펴보고 왔는데 채팅창에 제 눈을 사로잡고 있는 뭐죠? 멘트가 있어서 읽어드리자면 예. 고고식님께서 보통 사람은 주식을 사기 전에는 T였다가 그러니까 냉정하고 이성적이었다가 맞습니다. 종목을 사는 순간 F로 바뀐다. 아주 감성적이고 공감을 하게 되고 맞아요. 맞아요. 사실 사기 전에는 이거는 매수가 이거고 이렇게 해서 목표가 이거고 손절가 이거야. 재무 분석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사는 순간 그렇죠. 눈이 멀고요. 완벽해 매수. 그리고 내 종목이 최고야. 난 팔 수 없어. 맞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호재는 어머 이런 호재가 있네. 역시 그러니까요. 내 종목. 악재는 누가 음해를 하는 거지?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오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저희 랭킹쇼에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코스피 4천 시대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4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답답한 저평가 국면을 무엇을 바꿔야 해소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는 이거 두 개 있죠? 개인 투자자 우호 정책을 확대해야 되고요. 네. 공매도를 재개,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전문가가 뽑은 3위입니다. 세법과 네. 상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래요? 어디서 지금 외치고 바로 지금 오신 것 같은데요? 앞에서, 국회 앞에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갔다 왔어요. 그래요. 세법, 상법, 개정. 네. 법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정말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공감하는 네.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3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1, 2위 남아있는 게 뭡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그리고
기업의 이익 증가 맞습니다.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전문가들이 뽑은 1위 항목은 무엇이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는 것 같아요 요새.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는데 대칭이 딱 맞았어요 지금. 네, 그럼 이쯤에서 한 시간 동안의 관심 종목 리스트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종목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수는 뭐 여전히 애를 먹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시간 간격으로 검색되고 있는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더본 코리아, 삼부토건, 우리기술 투자. 오늘장에 이렇게 검색 많이 된 종목으로 네 가지 종목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YJ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2%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도 한 18,000원 이선에서 좀 저항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 종목이 또 검색이 많이 되고 있네요. 테슬라 쪽에 SMT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으로 테슬라 밸류체인 관련주죠. 웨이비스가 뒤를 이어서 올라와 있고요. 1승이 오늘장에 27.5%,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선박 장비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스크러버, LNG 제기화 설비 같은 여러 선박용 환경 장비와 조선 기자재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조선 기자재주 전반적으로 흐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0.67%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화시스템이 4%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요즘 같은 장에 보기 드문 고점 경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뱅크웨어 글로벌이 이 시각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쪽에 시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STO도 법안 발의가 좀 가속화되면서 이런 STO 쪽으로도 제도화가 되고 또 이런 가상자산 관련한 어떤 이런 쪽으로 STO 쪽의 활성화 기대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STO 관련주 가운데 뱅크웨어 글로벌이 요즘 좀 검색되고 상승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0위권 아래에서 SK 하이닉스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색깔 G2 파워가 올라와 있습니다. 3%의 상승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할게요. 보합권입니다. BHI. 이 종목이 지금 좀 시세가 몰리면서 5%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방산주도 역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다라는 이야기도 오전장에 좀 있었는데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KPS,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우진엔텍 정말 많은 원전주가 있는데요. 한번 관련주 흐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9%까지 상승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이 종목도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데요. 조선 쪽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에서 조선업을 콕 짚어냈는데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중국의 해양 굴기에 맞설 정도의 미국의 해군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전함이 중국 쪽에서 234척, 미국이 219척, 이미 중국이 전함을 추월했습니다. 해상 쪽의 이런 군사력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우리 조선 산업에 대한 관심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한 매기가 오늘장까지 조선 기자재 쪽으로 오늘은 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수 페타시스와 동반해서 좀 하락을 했었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가 그 인수를 하기로 했던 JEO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쪽. 예, 바로 배터리 쪽이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금력이 좀 어렵죠. 잘 되는 쪽으로 이렇게 붙였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오늘 저가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강세를 띄고 있는 모습. 현재 22.8%까지 상승을 띄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3%의 플러스를 나타내면서 상승 이어갑니다. 이 밖에 필 에너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배터리 장비 쪽인데요. 이 종목이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올해 3분기까지의 매출이 지난해 전체 매출을 돌파했습니다. 3분기 누적 매출 2,093억 원 기록했다는 점 주가에 호재 재료가 되고 있고요. 히림과 유니드, 펩트론, 클로벗 같은 종목들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릴게요.
시메스입니다. 시메스는 로봇과 2차 전지 장비 쪽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힐 에너지 배터리 장비죠. 최근에 전국 공정 장비 시장에 진출해서 글로벌 탑티어 고객 수주를 확보했다는 소식도 나왔었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 가운데 추세 전환 가능한 쪽 보이실까요? 네, 두 가지의 종목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에서 상담이 나왔던 필에너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시메스 로봇과 배터리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어떤 쪽이라고 보시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로봇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시메스가 이제 또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메스가 반등이 나오는 부분은 저는 일단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신규 상장주들이 막 이제 날뛰었었거든요. 뭐 이제 클로봇이라든지 뭐 어제부터 해가지고 신규 상장주들이 뭐 더번코리아도 그렇고 최근에 새롭게 또 이제 여러 종목들이 좀 쏟아지면서 신규 상장들이 막 이제 또 주가가 상승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이러한 그림들이 좀 종종 나오는데 시메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모멘텀 자체가 로봇이랑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장비 뭐 그 특히나 또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스크에 대한 모멘텀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또 이제 이 모멘텀이 조금 가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도가 올라오고 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서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매력도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필에너지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필에너지가 장비 쪽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전고체 쪽으로 움직인다가 저는 조금 더 큰 것 같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거의 이제 또 상한가 근처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승도 우리가 반갑게만은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 이수 그룹이 사실 시장의 투심을 또 많이 꺾어놓는데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수 페타시스가 유증을 또 엄청나게 큰 폭으로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또 이제 이수그룹이 뭔가 이 배터리 사업을 제대로 또 하겠다. 그러면서 JO를 또 유증을 해서 인수를 했고 결국에는 JO를 인수를 하는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키우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계속 사업 개발을 키우려고 하는데 지금 돈을 이수 이 페타시스에서 끌어다 쓴 거죠. 더군다나 유상증자라는 최악의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이 부분은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좋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뭐 전구체 배터리가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뭐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성장성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상황 속이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또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건 전고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무언가 꿈의 배터리 이쪽으로 또 계속해서 방향성을 설정을 해서 개발 속도를 빠르게 진행을 하면 할수록 캐즘 구간이 빠르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은 아마 시장에서 계속해서 발현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포함해서 뭐 필에너지도 전고체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만에 작년 실적을 또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좋은 실적과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 같이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보시려면 이쪽을 보셔야 된다. 전고체 쪽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접근하기 또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지금 저가에서 상승 나오고 있는데 바로 앞에 가격 분기점 매물 구간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나오고 있기는 한데 길게 보면 바로 앞에 또 굉장히 두터운 가격 분기점 매물 구간이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시장에 자금이 안 돌다 보니까 한정된 자금 내에서 지금 빠르게 순환이 나오고 있고 무언가 어떠한 섹터가 가다가 순식간에 그 그림을 빼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또 넘어가 버린 이런 그림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 지속성을 보일 수 있는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정말 잘 선별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다 가격 분기점에 있는 상황인데 오늘의 수급이 저는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거든요. 물론 들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앞선 구간의 매물구간을 또 뚫어줄 만큼인가 이 부분은 회의적이기 때문에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뭐 긍정적으로 보시기는 보시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제대로 된 찐상승의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힘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멘스 같은 경우에는 볼 매력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필에너지를 포함해서 전고체가 오늘 탄력이 긍정적인데, 다만 긍정적이다라고 해서 무언가 주도주로 움직일 만한 화력은 아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고, 지금은 계속해서 다가오는 주도주가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지, 확실하게 수급을 받아주는 주도주가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지 계속해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의 종목을 만나봤습니다. 시멘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지켜볼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필에너지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확실히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아직 업황 자체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채팅창에는 피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윤재앵커 오늘 애드리브가 피자, 좋은데요? 주식시장도 피자. 요거는 참 합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주식시장도 좀 피자. 아우, 좋아요. 자, 그런데 기수님께서 그래요. 애기들한테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아. 우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기수님. 자, 우리 프레젠트님. 조심스럽지만 옵션은 고점을 돌파할 때, 저점을 이탈할 때 풀이가 확 터지는데요. 오늘 선물 전저점 이탈인데도 확 안 터지는 거 보니 약간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요. 희망이 있는 포인트들이 자꾸 나와야죠. 아주 좋습니다. 코끼리님, 저도 동참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우셨죠? 자, 이런 가운데 제가 그래도 그나마 농담을 조금 하게 되는 게, 네. 장중 저점 찍고 약간은, 올라오네요. 약간은 줄이긴 했어요. 약간. 여기서 좀 가파르게 낙폭을 줄여주는 흐름이 막판에 나오기만 조심스럽게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을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어떤 걸로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뭘로 가볼까요? 네, 김상수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갖고 계시는데, 이 종목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고생 많은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에 관련된 뭐 종목들은 다 무서운 하락을 겪고 있는데, 특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요. 고점이 올해 3월에 나왔었나요? 38,000원대예요. 근데 그 38,000원대부터 그냥 계속, 저거 보세요. 그냥 계속 내려왔습니다. 와. 이거 뭐 손도 쓸 수가 없는 하락이죠? 좀 뭐 제대로 된 반등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고 지금 만 원.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더 나 있습니다. 이게 만 원이 최저점에 네. 오늘 지금 찍은 건데, 그러면 만 원도 간당간당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반등 없이 계속 내릴까요? 그런데 김상수님의 매수 가격이요. 23,456원. 가격이 어떻게 2, 3, 4, 5, 6이 나옵니까? 25% 비중이신데, 어쨌든 이런 가격이라면 처음에 매수가는 더 높았다는 얘기고, 비중을 점차 늘려오셨다는 얘기겠죠? 아,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저 가격도 너무나 멀어 보이는 가격이거든요. 지금 두 배를 2.5배 가까이 올라가야 됩니다. 전문가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아, 이게 주가의 흐름이 뭐 누가 그려놓은 것처럼 그냥 계속 내려가기만 했거든요. 정확히 만 원까지 찍고 그나마 만 원을 깨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내려왔던 폭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희망 보일까요? 일단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뭐 결론적으로 이제 이 디자인 하우스라는 게 파운드리업이 잘 돼야 됩니다. 국내에서. 그런데 지금 파운드리업이 국내에서 재미를 보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파운드리, 특히나 이제 디자인 하우스 쪽에 대한 이 매수, 그러니까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찌됐든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CXL 컨트롤러라든지 계속해서 뭐 AI 반도체에 대한 IP가 될 수 있는 기술들을 또 갖고 있고, 그러면서 3분기에는 이제 또 흑자 또한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슬슬 잡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실적만 보면 일단 그렇죠. 그런데 뭐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끌어올려지는 무언가 좀 또 트리거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이 없잖아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조정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반도체는 계속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관심도가 끌어올려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저가를 오늘 또 깨버렸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지금 최근에 또 10,000원대, 11,000원대에서 좀 지켜주려는 노력을 해줬는데 이 부분을 또 깨버렸죠. 그래서 일단은 또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베스트라고 한다면 지금 향후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먼저 횡보할 수 있는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뭐 빠질 대로 빠진 상황이죠. 3분기 실적이 흑자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9,000원 정도 근처 구간에서는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바닥 잡는 거하고 상승 나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딱 이러한 계단식으로 이제 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올라가야 될 산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좀 산세가 두텁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가 매수를 굉장히 좀 잘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신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무언가 다른 종목으로 계속 해칭을 통해서 이제 또 이 종목을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만회를 한다라는 부분인 건데 사실 그 방법은 내가 확실하게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고 무언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내가 스킬이 있어서 다른 종목을 골라나가는 것에 어려움이 없어. 라고 하시면은 제가 그쪽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지금은 뭐 난다긴다는 사람들도 지금 시장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3분기, 4분기 실적 회복은 어찌됐든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바닥을 잡아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바닥 잡는다라고 해서 절대 추가 매수를 섣부르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현금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현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놔야 지금 트럼프 후폭풍이 가라앉을 때 그 후폭풍 이후에 추가적으로 순환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해칭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확보 기회비용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 잡는 구간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향후에 지금 반도체가 어찌됐든 하락이 과도하잖아요. 반도체가 어찌됐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겨울이라는 평가. 그러니까 뭐 범용 디램 냄드가 계속해서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삼성은 또 이제 파운드리 적자 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워낙에 지금 반도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수출에 대한 우려감까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업황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좌 한 편에 밀어 놓으시고 향후에 확실하게 횡보세를 그리다가 앞선 구간만큼의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반도체 출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한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예 보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또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가는 한 차례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간에 추가 매수를 노려서 1차 목표가를 한 15,000원 정도로 잡고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 만회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구간이 올 때까지는 뭐 지금은 어떠한 대응이 가능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비중을 다른 종목을 통해서 수익 본 만큼 조금씩 줄여놓으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또 향후에 추가 매수로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놓으시면 그래도 향후에 그래도 어떻게든 추가 매수 대응을 하기 조금 더 용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때까지 이 종목은 뒤로 좀 밀어놓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지금 국면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지켜보시다가 윗방향으로 한 15,000원 정도에서 손실 감안을 하시고 네.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드렸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혁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네. 자, 이제 레키쇼 마칠 시간인데 아, 이 코스닥이 좀 반등을 해주나 싶다가도 한 번 또 밀리네요. 네. 저점 또 기록합니다. 710포인트
깨지기 직전인 모습이고 호스피도 조금 전에 장중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2500선을 이탈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하루는 여실히 후반까지 힘든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자 그리고 다음에 향후의 흐름을 좀 더 기대를 해보면서 일단은 랭킹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희 주제 확인을 해야죠. 아, 맞아요. 1위하고 2위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할 동력이 없었어요. 분노를 마지막까지 한번 터트려보죠. 자, 1위는 과연 어떤 걸까요? 뭘 바꿔야 됩니까? 이 상황을 개선하려면 기업의 이익 증가.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익이 증가가 되면 주주분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한 가지만 돼서는 네. 안 됩니다. 전부 다 같이 오박자가 네. 딱딱 맞아 떨어져야죠. 오박자는 없는데. 자, 어쨌든 다섯 가지 요소가 다 맞아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극심한 저평가 상태를 탈출하는 날 언젠가가 아니라 이달 안에 오기를 희망하면서 연말 안에 오기를 희망하면서 네. 오늘 랭킹쇼 진짜로 인사드립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시고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